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에 하박국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7절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적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순간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순간이에요. 아무도 내일을 모르죠?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사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보는 거예요. 지금만 아는 거예요. 순간이죠. 또 내일 하루 살고 또 하루 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 시간과 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영원 속에서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을 날마다 영원 속에 깨닫고 그 영원 속에서 소망하고 그 영혼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영적인 싸움이다. 좀 어렵죠? 어려워도 아멘해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 날마다 순간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 속에 영혼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 속에 영혼을 향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축복하기는 우리의 짧은 순간 속에 날마다 영원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순간에
갇혀있는 제한받고 있는 여러분 속에 영원히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한 은혜와 밝히 알게 하는 은혜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 날마다 내 순간을 붙들고 영혼을 향하여 싸워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것을 더 충만히 알아가는가?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믿고 사는 자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날마다 순간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 눈이 동그란 분이 몇 분 계신데 다 아멘 해요. 믿음은 순간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 순간 속에 영혼이 깨달아지고 순간 속에 영혼이 누려지고 순간 속에 영혼이 믿어지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인데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려고 할 때에 이 선지자에게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장은 그런 물음입니다. 어떤 물음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왜 멸망당해야 합니까?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택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속에도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물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너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야. 네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 네가 그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 네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지. 그런데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은 뭐니?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지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간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은 순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왜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불의한 저들이 왜 우리를 정복하게 되는가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불의하게 사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지요. 오늘 이 3장은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답으로 얻고 그 물음이 해결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절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잘 풀려지는 밤이 되길 바라요. 자,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마 우리 교회들이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교회들이 인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흥을 소망할 때마다 이 하박국서 3장 2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그러니까 2, 3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갖춰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하박국이 드리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빨리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지경에 빠져 있거든요.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하루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일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표준 세번역 번역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믿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다르죠.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을 표준 세번역은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도 조그만 뜻을 새기면 뭐 다른 뜻은 아니냐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것이 2, 3년 안에 이루어달라는 기도로 들려지는데, 이 본문은 2, 3년 안에 속히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이런 고난과 환난의 시대 가운데도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우리 시대도, 이 고난의 시대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지요.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였지만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합니다. 내가 70년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맡겨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되찾을 것이고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마찬가지죠. 400년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이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또 우리가 다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 하는 물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순간 속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시고요 영원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은 나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잘 지켜야 된다. 이 열 가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앞으로 너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지키라고 해라. 잘 지키라고 해라. 이 규례와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그도 복을 주지만 그의 후손들이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빨리 아멘 해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천대까지는 갈 것도 없지. 그저 우리 손자 손녀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은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거.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너의 자손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자손들이 천대가 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너의 하는 모든 일을 복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순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밤 여러분의 모든 순간으로부터 믿음으로 자유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을 알았어. 내 안에 임한 영원을 알았어. 그 영원으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좀 원론적인 말씀들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말씀들을 몇 군데 찾아볼 터인데요. 자,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고 늘 바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순간과 때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한때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영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말씀,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노역은 잠깐이요 그의 종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5절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순간을 잘 이기시고요 하나님이 내 일생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순간을 영혼으로 바꾸지 마시고 영혼으로 순간을 변화시켜가고 영혼으로 순간을 초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 때문에 영혼을 잃지 마시고요 영원으로 오늘 순간을 이기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02편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영계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세상 만물은 없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건 바꾸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님이 이 세상을 세마시고 이 세상을 주장해 가시는 주의 연대, 주의 역사, 그것은 무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 영원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순간 한때 나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들을 능히 잘 이겨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아멘. 어떤 분이 자녀가 이단에 빠져서 몹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를 이자와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은 다 같아 보여. 그러나 결국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이단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걸 믿으셔야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으면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싸움이에요. 기다리면 이단은 스스로 거짓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단은 거짓이 드러날 것이고 복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리가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단은 반드시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마지막이 복된 거예요. 우리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순간의 현상과 드러나는 모습들을 잘 이겨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생활들이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것이고 말씀만 순종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 속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찰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을 살지만 순간을 사는 우리들이 영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 세 가지를 잘 정리하기로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며 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야 영원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 속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이다. 생명은 뭡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는 영원이신 하나님께로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산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산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내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인가? 자,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계셨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즐거워했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을 보았단 말이냐.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냥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다만 2000년 전에 30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이지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순간을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영원에 거하는 것이고 영원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순간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순간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셔서 영원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가? 자, 누가복음 21장 32절로 33절인데 교독합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도 분명하죠. 우리가 성경은 지금까지 1.1획도 달라지지 않은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나 말씀은 영원한 진리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간을 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순간에 갇혀 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영원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순간에 제한받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때 무슨 대단한 과학자들이 어떤 진리를 말해도 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다 낡아지면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떡이 너희를 배불리 했듯이 이제는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순간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날마다 이 순간에 모든 현실과 사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말을 다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라.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흔히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더 북이라고 하지만은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기준이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제 말씀만을 기준 삼고 영원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만 잘 살게 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오르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한 길을 나아가셔서 날마다 때마다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마지막을 복되게 하시는 결국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영의 양식은 오직 말씀이고 그 말씀만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다. 세상 사람 다 순간을 사는 거죠. 유행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말씀만이 우리를 순간을 잘 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순간을 이기시고 영혼 속에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오늘 밤에는 계속 이제 말씀들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말씀이 새롭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니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왜?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그 뜻은 뭐다? 돕는 자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어떻게 도우느냐?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영원을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다. 사람들의 지식과 주장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은 한 시대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한 시대. 그래서 그걸 사조라 그래요. 사조, 한 시대만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순간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죠. 그죠? 할 순간의 만족과 기쁨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느나 너희는 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되지 않아 이말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들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인도 받아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어. 영원히 복된 재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한때의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신다. 성령님만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밤에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순간을 이기시고 순간을 초월하시고 순간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래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한다. 왜?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날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따라 인도받기를 축복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알게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과 뜻과 소견들을 잘 이기시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이 저의 책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많은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깨닫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클 때가 언제냐? 말씀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한 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오늘 오후에도 이 주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남이 행복해도 아멘 해요. 자기들이 행복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정말이에요. 오늘 오후 내내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설교하기 직전까지 제가 원고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성령이 또 알게 하시고 성령이 또 알게 하시고 성령이 또 알게 하시고 저는 참 말씀을 찾아보는 게 그렇게 기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가장 제게 가까이 말씀하실 때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날마다 때마다 내 본성과 내 생각으로 살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순간을 삽니다. 그러면 순간인 우리가 영원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시다.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날마다 순간을 싸워 영원 속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복되게 할 것이고 선하고 인자하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나날들은 울면서 보낼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것들 우리가 반드시 고백할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눈물로 지셔야 되는 이 밤의 순간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믿음으로 순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복된 영원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